안녕하세요. JB 아키텍츠입니다. 이번 영상은 CAD 구조 도면 설정 방법, 그리드, 레벨, 기둥 모델링하는 전환 설계 영상입니다. 바로 영상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스텝은 CAD 도면 분리 저장 및 원점 설정입니다. 분리된 CAD 도면 원점 설정합니다. 첫 과정은 사전 작성된 CAD 도면을 각 층별로 분리 설정하는 과정입니다. 전층이 포함된 파일입니다. 작성된 도면의 각 층별 도면을 간단히 확인합니다. BIM 전환 설계를 고려해 시공 도면은 참조하여 작성해 보도록 합니다. 규모는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의 공공시설 구조 도면입니다. 좌측 상부의 코어를 확인합니다. 지하층은 주차장과 기전실이 있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작업을 시작합니다. W 블럭 명령어로 각 층별로 도면 분리를 합니다. 이때 설정 옵션을 확인합니다. 객체를 선택, 저장 위치의 이름 지정, 단위를 밀리미터로 지정합니다. 위치는 000으로 합니다. 분리한 1층 파일을 열어서 확인을 합니다. 라인 명령어로 시작점을 000으로 하고 원점 위치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원점 이동을 합니다. 이동 명령어로 CAD 도면의 추결 좌측 하단점을 클릭해서 원점 000으로 이동을 합니다. 이제 좌하단 추결 원점이 000 위치로 CAD 도면이 이동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층 CAD 도면 분리와 기준 원점 설정이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2층 CAD 도면 분리 설정을 합니다. W 블럭 명령어로 2층 객체를 선택해 분리합니다. 이번에는 피크 포인트를 선택하고 파일 저장을 합니다. 파일 위치 지정 후 파일 2층 지정을 합니다. 파일을 열어서 분리한 객체 파일을 열어서 확인을 합니다. 원점 위치를 확인을 합니다. 2층 객체 원점 위치는 별도 이동시키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1층 설정과 마찬가지로 원점으로 이동시킵니다. 이동 명령어로 좌측 하단 추결 원점의 위치 이동을 확인합니다. 3층 평면도 같은 방식으로 분리합니다. 객체 선택 후 파일 저장 위치, 이름 지정 후 저장 분리합니다. 3층 이상부터는 분리 작업 후 원점 이동합니다. 4층 평면도를 같은 방식으로 분리합니다. 객체 선택 후 파일 저장 위치, 이름 지정 후 저장 분리를 합니다. 다음은 옥타 평면도를 W 블럭 명령어로 객체 선택 후 파일 저장 위치 이름 지정 후 저장 분리를 합니다. 마지막 지하 1층 평면을 W 블럭 명령어로 분리합니다. 객체 선택 후 파일 저장 위치 이름 지정 후 저장 분리합니다. 이제 분리된 각 층 CAD 도면을 열어서 원점 이동합니다. 좌측 하단 추결 지점을 원점 000으로 이동합니다. 지상 3층 평면도 원점 이동하고 확인합니다. 지상 4층 평면도 원점 이동을 합니다. 원점 이동을 확인합니다. 옥탑 4층 평면도 원점 이동을 하고 확인합니다. 지하 1층 평면도 원점 이동하고 확인합니다. 다음 작업은 프로젝트 시작해서 분리된 각 층별 CAD 링크 설정부터 시작합니다. 두 번째 스텝은 프로젝트 작성. CAD 링크, 원점 가시성 켜기, 그리드 레벨 설정입니다. 이번 작업은 프로젝트 시작입니다. 1층 평면도를 열고 뷰 템플릿 지정을 합니다. 파일 탭 새로 만들기 프로젝트를 클릭해 프로젝트 시작을 합니다. 기존 작성한 프로젝트 뷰 템플릿을 선택 열기를 합니다. 1층 구조 평면도 뷰창을 클릭해 뷰창을 엽니다. CAD 링크를 클릭해 1층 CAD 도면을 링크합니다. CAD 링크 파일을 선택하고 옵션 확인을 합니다. 위치 원점 대원점 배치 위치 1층 단위는 밀리미터 확인 후 CAD 링크를 합니다. CAD 링크된 1층 구조 평면도를 확인합니다. 뷰 템플릿 설정을 합니다. 여기서 모델 가시성 편집을 클릭하고 원점 가시성을 켭니다.
대지 카테고리 트리를 확장하고 조사점과 프로젝트 원점을 체크하여 원점 가시성 프로젝트 기준점 조사점을 켭니다. 보충하여 뷰 템플릿 설정을 하면 구조 뷰 템플릿을 만들고 분야를 구조로 변경 지정하도록 합니다. 다음은 프로젝트 기준점과 조사점의 좌표 의미를 확인하도록 합니다. 잠시 프로젝트 기준점과 조사점에 대한 정립을 합니다. 가져오기 도면 가시성을 끄고 프로젝트 기준점과 조사점을 선택해 나타나는 정보를 확인합니다. 프로젝트 기준점은 프로젝트의 기준점, 즉 건물의 시공 위치로 XY00 충렬로 사용합니다. 조사점은 간단하게 대지 측량할 때 사용하는 기준 원점입니다. 대체로 대지 경계선, 워크 포인트가 조사점입니다. 간단히 대지 경계선을 캐드링크하고 조사점을 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사점을 선택해 좌측 하부 모서리로 조사점을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XY00 축열은 프로젝트 기준점이고 좌측 하단 모서리는 조사점으로 00입니다. 뷰 템플릿에 지형 가시성을 켜고 대지 경계선 작성을 합니다. 대지템 내에 대지 경계선을 클릭하고 스케치로 대지 경계선 작성을 합니다. 가는 선 아이콘은 꺼서 대지 경계선 굵기를 확인합니다. 경계선 굵기 변경을 합니다. 객체 스타일을 클릭해 대지 경계선 두께를 1:8로 변경 확인합니다. 자, 이제 대지 경계선 아이콘을 클릭해 조사점 좌표를 확인합니다. 다음은 프로젝트 기준점 좌표를 확인합니다. 이제 치수를 기입해 좌표 값의 의미를 확인을 합니다. 먼저 세로 치수 기입을 합니다. 세로 치수 값은 북남쪽 좌표 값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가로 치수 값은 동서쪽 좌표 값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캐드링크 화일의 축열을 참조하여 프로젝트 그리드 설정을 합니다. 정렬 명령어로 축열 그리드 위치를 조정합니다. 가로 축열 Y1열에서 Y3열 그리드를 정렬해 위치 지정을 합니다. 다음은 세로 축열 X1열에서 X4열 그리드를 정렬해 위치를 지정합니다. 축열 추가는 기존 X4열 그리드를 복사해 X5, X6열 그리드를 추가합니다. 다음은 2층 캐드링크입니다. 추가 그리드 조정을 합니다. 추가 그리드는 버블을 끕니다. 정렬 명령어로 추결 그리드를 오른쪽 끝 지하벽 추결로 그리드 정렬합니다. 2층 구조평면도를 열고 1층 캐드링크와 같은 방식으로 링크를 합니다. 불리한 캐드링크 화일을 선택해 캐드링크하고 옵션을 확인하고 2층 캐드링크를 합니다. 2층 구조 템플릿 설정을 합니다. 뷰 템플릿 지정은 각 층 평면도를 일괄적으로 적용하기에 유리합니다. 다음은 3층 구조 평면도를 열고 캐드링크를 합니다. 3층 구조 템플릿 설정을 합니다. 다음은 4층 구조 평면도를 열고 캐드링크를 합니다. 다음은 옥탑 구조 템플릿 설정을 합니다. 다음은 옥탑 구조 평면도를 열고 캐드링크를 합니다. 다음은 지하 1층 평면도 뷰 창을 열고 캐드링크를 합니다. 다음 작업은 레벨 작성입니다. CAD 도면을 보고 층고를 확인합니다. 1층 층고는 4,050이고 2, 3, 4 옥탑층 층고는 3,600입니다. 지하층 층고는 3,050입니다. 이제 남쪽 인면 뷰창을 열고 레벨을 조정합니다. 1층 레벨을 선택 후 표시되는 치수를 클릭해 GL로부터 1층 레벨을 150으로 조정합니다. 다음은 지상 1층부터 각 층 레벨을 선택해 조정합니다. 먼저 각 레벨의 치수를 지정하여 치수를 확인합니다. 2층 레벨을 선택하고 치수의 숫자를 클릭해 레벨을 변경합니다.
다음은 3, 4, 옥탑 레벨 치수를 기입하고 추가로 레벨명 지정, 지하 1층로부터 치수도 기입하고 레벨 조정도 합니다. 레벨을 추가합니다. 지하 1층 레벨을 복사해 레벨 추가를 하고 레벨명도 지정합니다. 지하 1층 레벨로부터 2층 거리 레벨이 추가되면 치수 지정도 합니다. 다음은 지상부 2, 3, 4, 옥탑층 각각의 레벨을 선택해 층고를 3600으로 변경합니다. 지붕 레벨을 추가합니다. 4층 레벨을 선택 복사해 레벨을 추가합니다. 레벨 이름은 지붕 1로 변경 후 4층 레벨로부터 선 떨어진 레벨에 치수 지정을 합니다. 프로젝트 저장을 합니다. 다음은 3D 뷰창을 열어서 모델링 작업창 세팅을 합니다. CAD 링크된 파일을 확인하고 뷰 템플릿 설정을 합니다. 가져오기 탭을 클릭하고 CAD 링크 파일을 확인, 각층 모든 CAD 파일의 가시성 끕니다. 모델링 작성 뷰창 정리를 합니다. 1층 평면과 3D 뷰창만 남겨놓고 그동안 열어놓았던 모든 뷰창은 모두 끕니다. 1층 뷰창을 열어놓은 상태에서 WT 명령어로 모든 작업창들 모아 타일 뷰로 모아보기 합니다. 이제 모델링 작성을 시작합니다. 모델링은 기둥 작성 배치하도록 합니다. 세 번째 스텝은 기둥 모델링입니다. 유형별 색상 재질에 구분하고 층별 레벨 정렬에 기둥 모델링 합니다. 기둥 모델링을 합니다. 뷰 템플릿을 열어서 가져온 1층 CAD 링크 도면 가시성을 끕니다. 건축 탭 구조 기둥을 클릭합니다. 수직 기둥 옵션 확인, 높이 옵션 선택, 2층으로 변경합니다. 다음은 특성 창에서 기둥 유형 시일을 선택하고 마지막으로 그리드에서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기둥 배치될 추결, 그리드를 드래그 선택하면 생성된 시일 기둥을 확인하고 마지막으로 완료를 클릭합니다. 남쪽 인면 뷰 창을 열어서 모델링된 기둥을 확인합니다. 잠시 주심도 CAD 도면에서 교차하는 추결 중 기둥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1층 뷰 창을 열어서 기둥 삭제를 합니다. 삭제된 기둥을 확인합니다. 다음은 원형 기둥 패밀리를 로딩합니다. 기본 구조 기둥에는 원형 기둥이 없으니 패밀리 라이브러리에서 로딩해 사용합니다. 패밀리 트리에 로딩된 패밀리를 확인, 불필요한 유형은 삭제합니다. 지름 600인 원형 기둥만 남겨놓고 이름 바꾸기를 확인합니다. C6 600 원형 기둥으로 변경합니다. 다음은 기둥의 재질을 지정을 합니다. 먼저 기둥 선택 후 재질을 클릭 지정합니다. 기둥 유형별 재질에 색 구분합니다. 먼저 C1 유형 재질을 만듭니다. C1 유형 재질색은 노란색입니다. C1 유형 재질을 선택 복제 후 C6 유형 재질로 변경합니다. 재질색은 보라색입니다. C6 유형 재질을 확인하고 다시 복제해 C, C3, C4, C5 기둥 유형의 재질색을 지정합니다. 먼저 변경 재질 C1을 선택 후 재질 변경된 C1 기둥의 색을 확인합니다. 추가 C1 기둥을 선택 C1 기둥 유형으로 변경합니다. 다음은 패밀리 트리의 C1 유형을 복제해 C, C3, C4, C5. 추가 C1 기둥을 선택 C2 기둥 유형으로 변경, 나머지 C3, 4, 5, 6 유형 복제, 이름 변경을 하여 유형 추가합니다. 이제 C 유형 기둥을 선택해 기둥의 재질의 유형을 지정합니다. 재질 유형의 직사각형 아이콘을 선택해 재질 지정을 합니다. 추가 C 기둥 선택해 재질 변경 지정을 합니다.
다음은 C3 재질이 될 기둥 선택해 재질 변경 지정을 합니다. C3 유형을 변경하고 C3 패밀리를 선택, C3 유형 재질을 지정합니다. 다음은 C3 유형 재질을 확인합니다. 다음은 C4 재질이 될 기둥을 선택해 기둥 C4 유형 변경을 하고 재질 변경 지정을 합니다. C4 패밀리를 선택, C4 유형 재질을 지정합니다. C4 유형 재질 색을 확인합니다. 다음은 C5 재질이 될 기둥을 선택해 기둥 C5 유형 변경을 하고 재질 변경 지정을 합니다. C5 패밀리를 선택, C5 유형 재질을 지정합니다. C5 유형 재질 색을 확인합니다. 마지막 C6 재질이 될 기둥을 선택해 기둥 C6 유형 변경을 하고 재질 변경 지정을 합니다. C6 패밀리를 선택, C6 유형 재질을 지정합니다. C6 유형 재질을 지정하고 C6 재질 색을 확인합니다. 1층에 설치된 재질색과 3D 뷰창에서 유형별 재질 위치를 확인합니다. 다음 작업은 완성된 1층 기둥을 복사해 다른 2, 3, 4층 및 지하 1층으로 기둥 복사를 합니다. 먼저 1층 레벨을 모두 선택하고 리본 메뉴에 복사를 클릭 붙여쓰기 합니다. 선택한 레벨의 정렬을 클릭합니다. 2층 레벨을 선택하고 복제된 2층 기둥을 확인합니다. 특성창의 상단 간격 띄우기 450을 확인합니다. 다시 3층 레벨로 복제하면 마찬가지로 상단 간격 띄우기가 450입니다. 다시 언두를 하고 순차적으로 레벨 복사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다시 1층 기둥을 모두 선택하고 2층으로 복제합니다. 특성창에서 상단 간격 띄우기를 0으로 변경합니다. 입면 뷰 창에서 복제된 2층 레벨 기둥을 확인합니다. 다시 2층 뷰 템플릿 설정을 합니다. 이제 1층에서와 같은 방식으로 기둥을 모두 선택하고 레벨 정렬을 합니다. 다시 2층 뷰 템플릿 설정을 하고 기둥을 모두 선택하고 레벨 정렬을 합니다. 특성창에서 상단 띄우기 값이 0임을 확인합니다. 다음은 선택한 레벨의 정렬을 클릭해 3층, 4층 기둥 복제를 합니다. 다시 1층 뷰 창으로 이동해 기둥 복제에서 지하 1층 레벨의 정렬 복제합니다. 지하층 상단 간격 띄우기 850을 확인합니다. 즉, 선택한 레벨 정렬은 층고가 다르면 선택한 레벨의 복제 후 간격 띄우기로 변경해 주어야 합니다. 지하 1층 평면도 뷰 창을 열어서 뷰 템플릿 설정을 합니다. 지하 1층 Y우열 기둥은 삭제합니다. 3D 뷰 창을 열어서 층별 정렬된 기둥을 확인 불필요한 기둥을 삭제하고 기둥 모델링 마무리를 합니다. 각 층별 뷰창을 열어서 완성된 기둥을 확인합니다. 다음 작업은 기둥 없는 추결의 코어 벽체 모델링을 합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JB 아키텍트였습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